beginner, first winter, with Rome. 날씨가 참 좋습니다. 구름 한 점 없네 아주 그냥. 그러네요. 크레스트 계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노즈와 테일을 들고 이 슬로프를 내려가는 겁니다.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좋겠지만 많이 안 들어도 돼요. 노즈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테일 프레스, 테일을 들고 가는 것을 노즈 프레스라고 합니다. 노즈 프레스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하기 좀 힘들어요. 테일 프레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게중심 자체가 뒷발로 다 많이 빠져있어야 돼요. 빠져있어야지만 앞발이 뜹니다. 뒤로 땡기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해야지만 노즈 쪽이 뜬다는 거. 어우 열나 쉬워. 그냥 하면 돼 그냥. 그거 같다. 그 밥 아저씨 그림 이렇게 이렇게 쓱쓱 그래서 참 쉽죠. 이런 뽀글머리 아저씨.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만 뒷발 베이스 전체가 바닥에 딱 붙어야 된다는 거. 약간 속도가 있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. 자 한번 해보자. 아예 안 빠고 일자로 내려가면서 무게 중심 뒷발 들어 밀어 들어 들어. 이거 오늘 내로 들리겠어? 들었어? 안 들었지? 꼬마! 엑스파가 필요하면 위험하다고. 스트레이트로 들어! 들어! 더 들어! 더 들어! 오! 살짝! 오, 오. 한 1cm 뜬 것 같은데? 들리는 느낌이 나 안 나? 안 나는 것 같아. 부추에서 발이 빠질 정도로 들어야 돼. 그래야지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. 리버스 캠버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계열이 되게 쉬워요. 여자들 같은 경우는 들리지가 않아요, 많이. 그런데도 오늘 들어야 돼. 들어야 돼? 네. 잘 안 돼? 이게 무거워요. 무게를 좀 실어야 되잖아요.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밖에 못 하겠어. 그냥 잡아서 어깨가 돌아가잖아. 그러면 롤링이 돼. 헬리코. 테일을 잡고 내려가면 좀 편해요. 눕기는 편한데 못 일어납니다. 중심 라인을 되도록이면 뒷발에서 약간 안 벗어나게.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팁은 역캠버를 타십시오. 쉬운 보드가 좋죠, 쉬운 보드가. 아 저희가 미쳤나봐. 힘껏 위로 들어올려야 지속적인 힘, 다리 무리가 되게 많이 갑니다. 힘들어 처음에는. 박스 같은 거 탔을 때 프레스 계열의 기술이 또 있어요. 슬로프에서 프레스 계열은 좀 연습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해봐야죠. 이제 별 생각이 없어. 아이고 추워. 위로 땡겨! 땡겨! 안 땡기는데? 왜 안 들어? 무서워서. 아 무서워서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해. 무게 중심 자체가 뒷발 쪽에 가지 않았어. 이 상태로서 들려오니까 안 들려. 들려 그렇지! 들어 들어 들어! 엣지가 들어갔잖아. 항상 발바닥에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. 엣지가 막혀서 보다 돌아가 버리는 거. 겁먹지 말고. 네. 엣지를 먹지 말자. 그렇지 그렇지 들어 들어 들어! 오호! 안 들렸어. 잡아! 이 발라인에 무릎을 붙이는 게 맞죠. 여기서 또 벗어나게 되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. 전염받아고 시동은 좋았어. 들어! 오 들렸어 들렸어 들렸어! 오오! 들렸어 들렸어! 한 1cm에서 1.5cm가 살짝. 몸이 너무 펴 있으니까 스피드 상태로 당기면 좀 더 자 준비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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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! 엣지가 막히니까 보드가 돌아가잖아. 오! 조금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당기기가 쉬운데 여자들은 당기기가 힘드니까. 어디 갔어? 좋아 생각하자고. 밀어. 약간의 널리를 이용한 뒤 테일 쪽을 당겨서 뜨는 거야. 테일 쪽을 뜨는 게 널립니다. 살짝만. 살짝 어제 술잔. 그래서 그래 내가. 위스키 때문에. 살짝 흘려서. 무게 중심을 앞에서 뒤로 빼는 겁니다. 해보자. 착지할 때는 양쪽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이게 건데? 테일 프레스니까. 네, 그렇지. 노즈를 들고 있고 생각보다 쉬워.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. 사람 되게 멋있지. 술을 많이 먹고 아까처럼 깨물처럼 빠진다. 그렇지. 그래, 그래, 그래. 오, 오. 비슷했어, 비슷했어. 착지할 때도 무게 중심 살짝 앞으로서 알리스로 한 거면 더 멋있는 거지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. 자, 신났는데? 착지도 하는 거야 알리로. 아, 할 수 있어. 못한 말고. 네? 오! 오! 아! 이게 뭔가요? 알리를 더 많이 넣었어. 오! 더 이상 가리킬 게 없다. 하산해야겠다. 아, 근데 이번 진짜 잘했어, 이번에. 알리성으로 착지를 하면 되게 편하고 멋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. 오! 알리가 그때 할 때보다 더 많이 떴어. 많이 떴어요? 되게 많이, 되게 많이 떴어. 그래! 그거야 그거! 원래 저런 게 나왔어야지.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또 빨라져 버리니까 프레스를 할 때 속도 더 붙어 버리는 거지.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어요. 죽을 뻔했다. 경사가 있네 여기도. 괜찮아 그래도. 네. 경사 없어. 살짝. 그렇지. 와! 자 봐봐. 테이크가 막혔잖아. 자 다시. 와!
네? 다시 해볼게요. 그래! 오! 착지 후 카비턴! 짧게 짧게 합시다. 경사가 없을 때는 좀 더 길게 가는 거로. 오! 그렇지, 아래! 오, 잘한다. 들긴 들린 것 같아요, 조금. 아, 생각보다 되게 쉽지? 좀 더 많이 들리느냐? 들리느냐 차이지?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야. 아, 오늘 박수 쳤잖아. 깜짝 놀랐다고, 나. 라스트. 이번에 못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돼. 오! 이번이 제일 잘 된 것 같은데? 엄청 들렸어. 이만큼 들렸어, 이만큼. 오. 어때, 괜찮은 것 같아요? 무게 중심만 잘 이용하면 노즈 프레스나 테일 프레스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슬러프 내려오면서 그라운드 트릭 하고 내려오는 거야. 노즈 프레스 했다가 날개 했다가 백사이드 원을 했다가 좀 더 연습하면 더 길게 갈 수 있으니까. 자, 됐어. 자, 끝. 숙취 해장하러 가야 돼. 해장. 내려봐. 네. 우와. 오. 나중에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?